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애프터 이펙트 안에 있는 기본 렌더러 시네마 4D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트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개인 영상에 이렇게 뚜껑으로 붙이시면 좋겠죠. 보기와는 다르게 오늘 강의 굉장히 쉽습니다. 네,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애프터 이펙트 CC2020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빈 공간 우측 버튼 클릭. 자, 뉴 컴포지션 인트로라고 적을게요. 29.97에 네, 듀레이션은 10초. 네, 그리고 HD TV 1920/108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타입 툴 선택. 그리고 저는 두꺼운 폰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 릭스 블랙산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폰트 활용하셔도 되겠죠. 자, 스트로크 꺼주시고요. 글자 컬러 약간 좀 핫핑크 컬러로 해줄까요? 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다가 STICKER 스티커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요. 자, 여기 얼라인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이 글자를 일단 조각을 내줄게요. 우측 버튼 클릭. 크리에이트에, 자,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텍스트. 그럼 더 이상 이제 텍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쉐입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버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거 눈 꺼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화살표 여시고요. 여기 있는 add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스트로크 옵션 여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스트로크 위드를요 한 100 정도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으로 두꺼워진 게 보이시죠? 자, 됐다면 화살표 닫아주시고요. 자, 상단의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들어와 주시면 여기에 3D 렌더러가 있습니다. 클릭. 자, 기본 렌더러를 이제 저희가 시네마 4D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야 두께를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시네마 4D 선택.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퀄리티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래야 렌더링 조금 빨리 걸립니다. 자, 25로 설정 오케이. 오케이. 됐으면 여기에 있는 박스 모양 있죠? 자, 이 박스 모양에 맞게 여기 체크. 자, 그러면 이제 두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오메트리 옵션 그리고 익스트루전, 네, 뎁스를요 한 300 정도로 두께를 주시면, 자,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두께가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만큼. 자, 컨트롤 Z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 S부터 스트로크까지 전부 선택하시고 우측 버튼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Add에 사이드 컬러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이 사이드에만 컬러가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컬러를 약간 회색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양감이 조금 느껴지겠죠? R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옵션 로테이션 보이게 하신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바뀐 각도를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자,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자, 위에 준비해뒀던 이 스티커 아웃라인은 지워주세요. 이제 필요가 없겠죠? 혹시 몰라서 냅뒀기 때문에.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빈 공간 마우스 우측 버튼 뉴. 그리고 카메라인데요. 자, 2노드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자, 카메라의 이 시작점과 이 타겟점만 쫓아가도록 카메라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게 바로 2노드예요. 자, 프리셋은 50mm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키보드 P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스탑워치 클릭. 자, X축 카메라를 왼쪽으로 쉬프트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저 멀리 한 마이너스 9000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Z축 포지션에,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로 드래그해서 한 11000 정도까지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뒷모습이 나오고요. 자, 인디케이터 4초에 두시고요. 자, X축 쉬프트 버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한 1800까지 옮겨주시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이너스 한 네, 마이너스 2500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에 뒤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키보드 F11 눌러주시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카메라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슉. 네, F12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K 눌러주시고요. 들어오는 감속에 이 영향력을 99로 주세요.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고 점진적으로 느리게 도착을 할 거예요.
자, 모션이 지금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인디케이터를 3초 한 10프레임 정도에 네, 두신 다음에 다이아몬드 클릭. 그리고 지금 이 키프레임을요 25프레임까지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 네, 느낌 굉장히 좋죠. 지금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스티커 아웃라인, 키보드 R, 그리고 각도를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줄게요. 조금 아래에서 위를 보는 느낌. 자, 350 그리고 35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빈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U 전부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Y 그리고 이 화이트 솔리드 컬러 선택하신 다음에 약간 퍼플 컬러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드래그해서 자, 맨 바닥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양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펙트 앤 프리셋에 숫자로 4 입력해 주시면 제너레이트의 이 4 컬러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이 블루 솔리드에 넣어주세요. 자, 컬러 1 화이트, 자, 컬러 2번 회색, 그리고 컬러 3번 약간 진한 회색, 마지막은 검정색. 그리고 블렌드 500으로 늘려주시고요. 자, 지터 네, 100으로 늘려주세요. 자, 여기 있는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약간 요런 느낌이 완성이 되었죠. 자, 지금 이 스티커가 정확히 가운데에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4초의 인디케이터를 둬도. 그러면 이 카메라 선택하신 다음에 자, A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타겟점이거든요. 여기는 X축이랑 Y축을 조절해서 약간 가운데로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화살표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Y 그리고 흰색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이펙트 앤 프리셋에 BALL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CC볼 액션이 있습니다. 네, 넣어주시고요. 자, 드래그해서 블루 솔리드 위에 올려주세요. 자, 스캐터 수치 1000 퍼지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드 스페이싱 50 네, 이렇게 더 퍼지게. 그리고 볼 사이즈는 15를 줄여주세요. 자, 이 화이트 솔리드 이펙트 앤 프리셋에 Fill 검색해 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트의 이 Fill을 드래그해서 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컬러는 이 퍼플 컬러를 지정하신 다음에 조금 밝게 네, 요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더보기에 제가 예제 파일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SF 파일을 자, 여기 있는 빈 공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자, 1, 2, 3번을 전부 선택해서 임포트를 하시는데 자, 여기 있는 PNG 시퀀스 체크가 해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임포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번을 먼저 자, 이 우측에 배치를 해줄게요. 드래그해서 자, 그리고 역시 3D로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 자, SPHERE 그러면 이 퍼스펙티브에 CC 스피어 이펙트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고요. 자, 레디우스를 살짝 크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른쪽 밑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에 라이트 여기 헤이트 100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쉐이딩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앰비언트를 50으로 조금 늘려주세요. 네, 그러면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P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Z축 카메라 좀 앞쪽으로 오게 하려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금 앞에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크게 어우 너무 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레디우스를 다시 한 200 정도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로 다시 오신 다음에요. 자, 이번에 2번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맨 위에다가 자, 왼쪽 밑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사이즈 조금 줄여주시고요. 자, 3D 레이어 체크. 자, 그리고 지금 카메라 쪽을 보지 않고 왼쪽을 보고 있어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자, 여기 있는 트랜스폼에 자, 오토 오리엔트 그리고 오리엔트 투어드 카메라 그러면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자, 키보드 P 얘는 카메라에서 더 멀리 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자, Z축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저 멀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치를 자, 잘 선택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에셋 컨트롤 D 복사 자, 그리고 에셋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불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Alt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바로 교체가 되고요. 자, 이렇게 위치를 위로 올려주시고 자, 사이즈를 조금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왼쪽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줄까요? 네, 그리고 자, 에셋 1번 키보드 P 이 친구는 조금 더 가까이 배치하기 위해서 Z축을 한 1000 정도까지 앞으로 옮겨주시고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X축을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좀 크니까 사이즈 줄여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자, 키보드 U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0초에 두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보이니까 어색하죠? 인디케이터를 대략 14프레임쯤에 놓으신 다음에 1, 2, 3번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에 딱 붙고요. 자, 그럼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느낌이 괜찮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하지만 너무 멈춰있는 느낌이라 약간의 움직임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 WIGGLE 포지션 있습니다. 위글 포지션을 드래그해서 에셋 1번에 넣어주세요. 그대로 2번과 3번에 전부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스티커 아웃라인 있죠? 자, 여기에는 키보드 R. 자, 그리고 이 Z 로테이션의 이 스탑워치를 Alt 버튼 누른 채로 클릭. 그리고 자, 흔들림을 좀 줄게요. 그래, WIGGLE 괄호 여시고요. 자, 2 세미콤마 3. 자, 넘버패드에 있는 엔터 혹은 빈 공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 2의 간격만큼 3의 각도로 무작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를 해 보시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브젝트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겼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타입 툴로 자, 입력을 하신 다음에요.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 JUMP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텍스트 프리셋에 시퀀셜 점프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냥 지금 유튜브 적은 텍스트 레이어에 넣어주시면 자, 키보드 U. 자,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생기고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하나하나 튀어오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넣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은 인트로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드신 거 인스타로 태그 걸어주시면 제가 또 구경 갈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색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뵐게요. 존고하겠습니다.